안녕하세요 감독님들. 저는 여전히 3평 방에 갇혀있는 으띠입니다. 성세길아 이러고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불안해서 거기다 어떻게 올려놔. 나 내가 줄을 줄게. 일라. 지금 쿵팡이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쿵팡 가기 전에 제가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브랜드, 감독님들이 여기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브랜드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저도 토요일 날에 가니까 그 이벤트 내용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쿵팡에서 모사지! 먼저 약간 가구류부터 보면은 주디앤캣이라는 브랜드가 나와요. 여기는 종이하우스를 판매하는데 여기 감자님이 만든 브랜드예요. 애동이가 이 스크래처에 턱이 있으면 못 넘어가다 보니까 가끔 스크래처 리뷰를 할 때 아 여기 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웬만하면 제가 그냥 잘라서 테이프로 마감하고 쓰거든요. 왜냐면 후지마비인 애들을 반려하시는 분이 엄청 적기도 하고 굳이 애동이 때문에 스크래처에 턱을 없앨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감자님이 턱을 없애주셨어요. 따로 광고비를 받거나 클럽으로 한 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자님이 혼자 그냥 애동이 보고 턱을 없애주셨어요. 후지마비 집사님들 그리고 뚱냥이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 주디앤캣 종이 스크래치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쨌든 하우스는 소모품이니까 버리게 되잖아요. 그때 종이라서 버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제가 종이 스크래치에서 나온 존벌레를 아주 극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되게 촘촘하고 비싼 깨끗한 박스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는 안심하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캣타워 알려드릴게요. 제가 바동이 때문에 샀었던 모든 모서리가 다 코팅 처리했다고 막 극찬을 했던 캣타워인데요. 그때 이후로 감자님들이 되게 많이 찾아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후지마비를 위한 캣타워라고 요새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디테일이 있는 브랜드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어가지고 오히려 잘 된 것 같고 여기에서 되게 거대한 캣타워 만들다가 저번에 캣폴이 신상으로 나왔거든요. 스타필로 캣폴이 나왔는데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약간 밝은 원목, 약간 어두운 원목. 저는 이번에 이 어두운 색깔을 이번 이사할 때 거실에 놓은 라고 드렸거든요. 감자님들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튼튼하고 아무리 토를 해도 모서리에 절대 스며들지 않겠다 싶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은 않았지만 하얀 색깔 캣타워를 찾으시는 분들은 그린웨일이나 가또 블랑코가 그래도 좀 메이저 브랜드인데 하얀 캣타워를 파는 브랜드이고 그리고 하얀 색깔 캣포를 찾으시는 분들은 오브바이포가 나와요. 근데 저는 여기 거는 안 써봤는데 제 주변에 백카레 집사님, 뭐 치킨마요 집사님, 또 저기 초코밍 집사님 님이 요 오브바이포 제품을 되게 오랫동안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쪽 집안 고양이들이 약간 전파 뚱땡이들이 많잖아요. 되게 잘 쓰는 걸 보니까 감자님들도 이것도 봐보시는 걸 추천. 그리고 이동장 브랜드가 나와요. 리첼 브랜드가 이번에 직접 나오는데 미아홍철 선생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핫해진 그런 캐리어잖아요. 저희도 리첼을 쓰고 여기 엄마네 고양이도 리첼을 쓰고 이번에 이사할 때는 리첼 접이식 캐리어가 되게 한 역할을 했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무서워할까봐. 이게 제가 쓰는 리첼 제품인데 이거는 접이식 이동장이에요. 그래서 접었을 때 되게 슬림하죠. 가구 틈새에다가 쓱 넣어놓기도 좋고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이게 저러러러락 당기면은 그냥 캐리어가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튼튼하고요. 이게 펼쳤는데 다시 접힌다 하는 거는 그냥 본인이 조립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끼우고 빼고 하는 것만 잘 주의를 하시면 되고 진짜 우겨 넣으면 4마리 들어가고요. 3마리까지는 그냥 평온하게 테트리스 가능, 2마리는 여유롭게 남아돕니다. 고양이들이 캐리어에 넣으면 다 구석에 이렇게 짱 박혀있잖아요. 후추랑 앙팡이가 둘이 들어갔는데 여기 밑에만 차고 위에는 이렇게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사하거나 다묘 집사님들에게 강추드리고요. 요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잡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왜 두 개가 있을까요? 여기에 고양이를 겁나 많이 넣으면 좋다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두 분이서 옮기거나 접이식 카트를 통해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그리고 이게 그 가장 유명한 리첼 캠핑 캐리 제품인데 M 사이즈고요. 이 위에가 이렇게 열리는 것 때문에 되게 핫했던 이동장이에요. 그래서 관장님들이 가끔 저한테 으띠님 이거 이동장 못 쓰세요 하시면은 저는 무조건 리첼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한 분. 다음은요 위생 목욕 쪽 추천을 드리면은 강추하는 제품 이지세이프 팻인데 지금 여기서도 쓰고 있거든요. 이거 이지세이프 팻에서 쿵팡에서 주신 샘플이에요. 이 3평짜리 방에서 화장실이 있고 여기 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양이 4마리가 있는데 이 모래가요 심지어 여기 엄마 집에 원래 남아있던 모래를 쓴 거라서 두부 모래거든요. 냄새가 아예 안 잡혀요. 응가를 한 명이 했다 그러면 이 안이 다 화생방이 되는데 이거를 방 안에 한
하나 싹 뿌려놓고 나갔다가 화장실 한번 갔다 돌아오면은 냄새가 반절은 죽어있어요. 그래서 오 이게 나는 효과가 진짜 있구나 싶었던 순간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 감자님들도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감자님들이 되게 고마운 게 물건을 가서 살 때 으띠 유튜브 보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지세이프팬 이거 개발하신 대표님께서 감자님들한테 선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팡 다녀와서 후기 올릴 때 궁팡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 이벤트도 그때 진행을 할게요. 더우니까 일단 한 번만 뿌릴게요. 그리고 정글몬스터에서 캣 덴탈 워터도 한번 봐보세요. 저도 이거는 써본 적이 있는데 물에다가 섞어주는 먹어도 되는 가글이거든요. 양 진짜 죽어도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물그릇에다가 그냥 뿌려놓고 냅두시면 돼요. 물에 섞어서 같이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쿠션! 맨날 말하죠. 까모네코 제품 강추. 제가 이번에 이사갈 때 까모네코 기존에 쓰던 방석을 다 버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 살 겁니다. 저번에 부산 공판 갔을 때 까모네코 대표님이 행사 끝나고 그냥 빈 부스에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있는 거야. 그랬어요. 빈이 재고 없으니까 이제 그만 홍보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감자님들이 가서 다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까모네코는 그 뭔가 비닐 재질로 된 약간 털이 덜 붙는 커버를 더 많이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품이 진짜 관리하기도 편하고 애들도 위생적이고 인간도 위생적이고 그냥 다 좋아요. 예쁘기도 더 예쁘고. 그리고 고롱고롱이라는 부스였나? 거기서 이동장에 쏙 들어가는 방석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담요 이렇게 흘러다니고 쿠션 넣으면 너무 빵빵하고 하니까 이동장 전용 쿠션은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 이거 리치리랑 싹 하면 딱이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먹을 걸로 넘어갈 건데 지금 볼드모트 사료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브랜드 사료를 먹고 애들이 아프고 죽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제 그 진상을 밝히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궁팡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사료는 아예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고 아인업에 사료 브랜드가 있어도 건사료는 안 팔고 뭐 거기서 판매하는 습식이나 막 이런 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원래 이나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 했는데 이번에는 들리지 않겠습니다. 모집사라는 인스타그램 여기에 나오는 뉴스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닥터뮨에서 이빨과자 살라고 하고 선물로 감자님들이 주셔가지고 먹여봤는데 꽤 잘 먹고 알갱이도 작아가지고 제가 콜라보한 제품을 판매하는 PPTL 부스도 나오는데 저번에 이 제품들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은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집사님이 이걸 사셔야 하는지를 그냥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저랑 콜라보를 한 제품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다 먹여가지고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이 앙우정동 에디션을 하나라도 사시면은 저랑 콜라보에서 만든 그 리유저블 백 되게 좋은 리유저블 백을 선물로 드리고 토요일 날만 오전 10시부터 구매하신 선착순 100분에게 그린키링 그려드리는데 여기 이제 PPTL 대표 상품이 유산균인데 저는 유산균을 안 먹어도 고양이들은 유산균을 먹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먹어야 된다 딱 정해드리면은 물 잘 안 먹어서 신장 걱정되는 애들 왜냐면 유산균인데 신장에 도움되는 균주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입냄새 나는 애들 체하고 잘 토하고 변비나 설사하는 애들 유산균이 그냥 기본적으로 면역에 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적으로 먹여야 되는 거는 아무리 귀찮아도 유산균 아니면 오메가3는 꼭 먹여야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실제 약사님이 만드신 브랜드니까 진짜 믿고 먹이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 먹어 치워버렸더니 참 베타라 이 이름이 무슨 버섯에서 빼온 면역에 되게 좋다는 영양소인 베타글루칸이랑 고양이가 사는데 필수적인데 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인 타우린 그리고 세균을 막아줘서 구내염이나 면역에 좋은 락토페린 요 세 가지가 들어가서 베타락인 거거든요. 요거는 이 베타락은 큰 트릿 못 먹는 애들 트릿 줄 때마다 부숴줘야 하는 애들한테 좋고요. 이런 작은 트릿이 좋은 게 뭐냐면 간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주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한 주먹을 주지만 큰 트릿을 줄 때보다 고양이들은 더 많이 먹는다고 착각하는 페이크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이렇게 애들이 건강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식을 맘대로 고르기 조금 찝찝하신 분 그리고 영양제 뒤지기 싫어하는 애들 아 그리고 길냥이들 가끔 파티 시켜주고 싶을 때도 좋아요. 영양제 간식이니까 길고양이들 주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건조한 간식이라가지고 먹으면 애들 너무 뻑뻑하고 수분 부족해지니까 물은 꼭 챙겨주셔야 돼요. 마지막 콜라보 제품은 요 참 딜라잇인데 요거는 캔이에요. 6개 들어있는 부스캔이에요. 막 건더기가 들어있기보다는 건더기가 다 으깨져 있는 되게 푸딩 같은 그런 캔 사면은요 고기 반절 들어있고 투명한 젤리 반절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 없이 그냥 통째로 다 재료 들어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재료 다 들어있어요. 요거는 건강상 신장이나 요로계가 안 좋아서 인이랑 나트륨을 적게 먹어야 하는 애들에게 강추하는 캔입니다. 그리고 이빨
살이 안 좋아서 부드러운 거 먹여야 하는 애들, 다이어트 하는 애들한테도 딱 좋습니다. 요거는 닭가슴살 맛인데 이게 참치 고등어랑 연어 황태 이렇게 생선 들어간 맛이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근데 생선 요새 방사능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해피테일에서는 이거를 한번 생선 라인 쫙 돌릴 때마다 이 생선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하고 제작을 한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딜라이트에는 코이단이라고 항암 그리고 항염증에 되게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만드신 대표님인 약사님이 약을 너무 잘 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어떤 유산균 브랜드들보다 되게 집착 광공처럼 이거를 이상한 약초거리를 자꾸 찾아와서 넣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독보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캔이라서 기호성 암화될 수 있으니까 너무 처음부터 쟁이지는 마세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덤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들고 있던 참 포스트인 추르 타입의 간식인데 이것도 영양제가 겁나 들어있어요. 유산균이랑 황산 어쩌고가 들어있는 추르 타입 영양제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사시면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00분만 하고 아마 오전 중에 끝나고 12시 이후에는 저는 쇼핑을 할 것 같으니까 참고 부탁해요. 그린킬이 별로 필요 없으신 분들은 천천히 오셔도 리유저블 백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일찍 안 와도 돼. 알겠지? 그리고 장난감 추천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게 궁팡 나오기만 기다렸어요. 감자님들 소개시켜주려고. 백호코에서 나온 레이저 낚싯대인데 그 낚싯대 끝에 이 선 끝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흔들면은 막 점이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저희 애들이 이거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사 오면서 부서진 관계로 이번에 하나를 더 살 거고 그리고 오르카 홈펫에서 친구 판매하는 브랜드죠. 나오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비싸요. 고양이 털이 잘 안 달라붙고 안 박히게 나온 제품인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친구 전 세트를 오르카 홈펫으로 맞춘 적이 있었어요. 제 돈으로. 너무 비싼데 아 이게 효과가 있는 게 맞아?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바동이랑 살면서 응가에 많이 더럽혀져서 침구를 아예 그냥 순면 누빔 제품으로 바꿨어. 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털끼리 뭉쳐서 지우개똥봉처럼 대형 지우개똥 되는 거 알죠? 그게 진짜 침대에 수천 수백 개가 들었어. 내가 손님들 올 때마다 쪽팔리 죽는 줄 알았어요. 오르카 홈펫을 가서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느낌이라면은 털이 나한테는 안 붙어. 일단 친구에는 안 붙어. 밖으로 날아가거나 옆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원리인데 돌돌이를 해도 굉장히 잘 떼어지고 몰라 근데 좀 비싸. 그래서 요거는 궁팡에서 할인할 때 직접 보고 그냥 거기서 사셔야 돼. 온라인 가격이랑 궁팡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거기서 검색을 때려봐야 알겠지만 진짜 좋기는 좋더라고. 다른 건 몰라도 매트리스 커버랑 침대에다 덮는 패드? 요걸로 쓰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 뭐 이불은 면으로 써도 아! 아 이번엔 양프레시도 나온다고 했어요. 양프레시 제가 여기 쓰고 있는 귀여운 모래. 근데 모래 분야에 이게 안 뜨고 그냥 뭐 고양이 관련된 용품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길래 이번에 모래를 가져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몰라 감자님들 한 번씩 물어보세요. 제가 으띠 유튜브 보고 양프레시 모래 한번 써보려고 왔는데 안 파슈 이렇게 양프레시에서 파는 고양이들 이렇게 머리 빗어주는 극극하는 칫솔 같은 빗이 있는데 그 고양이들 진짜 좋아하긴 해요. 마지막으로 덩어리들에서 만든 추르 그릇을 추천드리는데 이게 맞춤 제작도 되더라고요. 모양도 동그랗고 높이는 고양이들이 추르 먹기 딱 좋더라고요. 이거 후추 맞춤 제작된 그릇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없나? 남은 것도 없지? 없어 다 말했어. 부자님들 이번 궁상에 저처럼 너무 충동 구매 많이 하지 마시고 저도 많이 사긴 살 건데 최대한 좀 아껴보려고. 아니 또 이런 말 하면 안 돼. 또 감자님들 가서 또 구라친다고 하니까. 이번에 부스 라인업도 되게 많으니까 궁디팡팡 인스타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인스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뭐 품목별로 분류를 해서 브랜드를 보여주면서 여기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각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으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를 되게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홈페이지보다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쿠팡 추천템을 소개해봤고요. 더 죽겠네. 아 맞다! 아 빼먹은 거 있어. 이거 두잇이 나오거든요. 화장실을 이거 바꿀 거예요. 두잇으로. 그래서 두잇도 한번 가서 구경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감자님들도 사냥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술에 꼭 챙겨서 가는 거 잊지 마시고 저기 뭐냐 신발 편한 거 신고 오시고 하세요. 그러면은 안녕!